안녕하세요. 소리도 예술, 맛도 예술, 깔라마리 튀김입니다. 한치 3마리 준비했고요. 다리를 2등분 해줬어요. 껍질을 벗겨주시고 반인치 두께로 잘라주세요. 껍질이 아주 잘 벗겨져요, 한치는. 너무 가늘면 모양이 엉망진창으로 나온답니다. 날개도 버리지 말고 껍질 벗겨주세요.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물기가 너무 많으면 튀김옷이 너무 두껍게 입혀지거든요. 후추, 마늘가루 한 티스푼, 간장 반 스푼 골고루 잘 섞어주시고요. 계란 한 개, 알끈 제거해 주시고요. 섞어줍니다. 밀가루 반컵에 밀가루를 묻혀주시는데 앞뒤로 골고루 묻혀주세요. 그래야 튀김옷이 골고루 묻어서 바삭바삭하거든요. 그리고 밀가루를 털어주세요. 계란도 골고루 묻혀주세요. 오늘 골고루 골고루가 많이 들어가네요. 아주 골고루가 포인트입니다. 각종 허브가 들어있는 빵가루를 사용했어요. 사용하실 때 조금씩 덜어서 사용하세요. 한꺼번에 많이 부어놓으면 버리게 되면 아깝잖아요. 빵가루도 안쪽까지 골고루 골고루. 오늘의 포인트는 골고루예요. 골고루 골고루 묻혀줘야 튀김이 바삭바삭 하거든요. 귀찮아도 넓은데 펼쳐놓으시면 튀길 때 아주 편리해요. 소스 만들어 볼게요. 구운 파프리카 한 개, 마요네즈 두 스푼, 설탕 반 스푼, 올리브오일 한 스푼, 소금 한 티스푼, 레몬즙 한 개, 믹서기에 갈아주시면 됩니다. 튀길 때 될 수 있으면 동시에 집어넣어서 빨리빨리 튀겨주셔야 돼요. 이거는 넣자마자 익어버리거든요. 다리 튀기실 때 조심하세요. 퐁퐁 튀는 경우가 있어요, 다리는. 레스토랑에서 사먹는 깔라마리보다, 레스토랑에서 사먹는 깔라마리 튀김보다 더 맛있어요, 솔직히.